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금리 인상에 모해 집값이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완전 최저점에 와 있다. 반등을 할 거다. 반등에 지금 조짐이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령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해서.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작년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작년에 그 언론에서 그 영끌하라고 굉장히 많이 부추겼죠. 그래가지고 지금 영끌했던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부동산과 언론은 반대로 간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반등의 시기라면은 아직 바닥이 더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 공수를 받기로도 이제 용궁깃발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제수기가 나왔는데, 아직 최하점은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공수를 받았을 때, 구군에 대한 공수를 받았을 때, 양력으로 5월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운기가 굉장히 크게 휘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실상 뭐 환율이라든지 뭐 코스피라든지 뭐 그런 우리나라를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흔들흔들하고 우리나라의 기반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은행들 앞에서 뭐 아우성을 치고 집회를 열고 뭐 거리에 나앉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제 촬영 기준으로 이제 3월 말인데 제가 보기로는 5월 달에 많은 건설사들도 좀 줄 부도가 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관련 PF를 냈던 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경기가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래서 5월 달에 무탈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인데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 이게 어느 정도 임기가 레임덕 올 시점은 돼야, 그러니까 뭐말 시점은 돼야 아마 부동산 경기가 살았으면 살았지.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내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운기를 사실상 못 받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질문이 많을 텐데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어차피 사봤자 금리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갈 것만 많잖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금리도 좀 안정이 되고 집값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차라리 그냥 크게 되었을 때, 그렇죠? 너무 이렇게 발목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무릎 정도 됐을 때 사도 충분히 이득이니까. 반등이 확실히 되었을 때 그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아무튼 올해 안에는 뭐 뭔가 이렇게 내가 실거주용으로 사는 주택 빼고는 들어가는 게좀 어려움이 있다. 역전세의 난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공수를 받고 있으니까 조금 경거망동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래도 좀 이제 무릎에서 아까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쯤이 몇 월쯤일까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상반기는 돼봐야 될 겁니다. 그때는 돼봐야 저점이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그때 코로나가 그 당시에 이제 3년 전에 3월 달에 터졌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금방 안정이 되고 백신 나온다 했는데 제가 금방 안정 안될 거고 백신도 뭐 2차, 3차까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느낌이랑 똑같아요. 뭐 지금 뭐 부동산 반등한다 하지만 코로나도 2, 3년 갔던 것처럼 이 지금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영향을 받는 이 구간도 장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바닥을 찍는 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되지 않을까. 아무튼 조금 좀 경기적인 부분들을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